오늘의 두 번째 의뢰품은 광주광역시에서 보내주신 도자기입니다. 야. 제가 진품명품 진행하면서 예. 이렇게 큰 도자기는 또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야, 이게 지금 와 신상치 크기가 보통 이런 청자는 한 25cm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도자기 상태를 보니까 네. 굉장히 빛이 막 반사가 되고 선생님도 자꾸 눈이 부셔가지고 네. 맞잖아요. 맞아요. 오늘 사실 전원주 선생님하고 우리 에란 선생님 선배님이 네. 너무 아름다웠는데 확실히 선생님보다 이게 더 아름답네요. 네. 아, 죄송해요. 진짜 그게 확실히 느껴지는데 그거를. 예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보기만 해도 예, 좋아요. 예. 색깔이 짠해. 이쪽에서 보는 거하고 네.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색깔이 달라. 네, 아, 맞네. 색깔이 다르네요. 그냥 예. 오 진짜 달라요. 방향에 색깔이.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제작진한테 기택을 네네. 들었습니다. 네. 제작진 오늘 저한테 네. 강승화 아나운서 웬만하면 만지지 마세요. 난 만져보려다가 지금 놀랐어요. 저도 심상치가 안 광이 나서 만지지 말라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근데... 아무튼 조심하라고 우리 제작진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거 핀는데 얼마나 공해 갔겠어. 그러니까요. 반짝반짝 하잖아. 네. 특징이 네. 크기도 크지만 요거 어? 뚜껑이 있네요. 뚜껑이 있는 청자는 또 제가 어머나 이거 처음 보네요. 처음 봤거든요. 주전자 종류는 뚜껑 맞습니다만 이제 그 매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병 종류의 뚜껑은 처음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옆에서 보아하니 네. 뚜껑의 상태도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이거 고려청자가 맞겠죠?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 네. 진품인지 아닌지부터 예. 위원님께 한번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나온 이 의뢰품 고려청자 진품 맞습니까? 네. 틀림없는 고려시대에서 만든 작품이죠. 예. 네. 그래서 의뢰품 우리가 저 높이를 보면은 대략 한 44cm 정도로 되는 사실 이 모양이 커가지고 대형 매병이라고 우리가 하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뚜껑하고 같이 나온 게 아주 귀한 도자기가 되죠. 네. 그래서 저런 매병에는 술이나 차, 뭐 물 등의 액체류와 같은 거를 보관해서 사용을 했는데 기름이나 꿀이 담겨 있다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문양도 지금 이 색깔만큼이나 은은하게 새겨져 있는데 근데 가운데 보시면요 금지막하게 예. 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꽃이 그렇죠? 조심스럽지만 좀 가까이 오셔서 예. 한번 꽃을 봐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네요. 예, 꽃이 있죠. 야, 금지막하게 새겨져 있어요. 너무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예. 네. 아직 은은한 꽃이에요.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근데 꽃이 여기 말고도 여기도 있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눈이. 야, 이거 여기를 큰... 보세요. 예, 아, 여기 봐야 되죠? 네네네. 예, 예. 네. 자, 꽃 네네. 충분히 보셨죠? 정신 딱 차리시고. 자, 여러분께 이 꽃을 좀 유심히 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네, 봤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자리로 가신 다음에. 조심히. 자, 여기 지금 금지막하게 꽃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꽃. 네. 이 꽃은 과연 어떠한 꽃을 표현한 걸까요? 1번 목련, 2번 국화, 네. 3번 연꽃, 네. 4번 모란. 네. 무슨 꽃일까요? 연꽃입니다. 연꽃이다. 네. 보자마자. 제가 불자이기 때문에 네. 이건 압니다. 사실 고려 시대에는 네. 불교 시대였습니다. 아, 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꽃을 표현한 게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선생님을 안 따라가고 왜냐면 오늘 다 몰아주기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키고 가야 됩니다. 새해에 저는 약속을 했거든요. 몰아주기 하겠다. 몰아주기도 하고 착하게 살아가자. 착하게 살겠다. 나는 1등이 아니라 2등 해도 된다. 2등 하겠다. 예. 네, 그래서 저는 4번 하겠습니다. 모란. 모란. 내가 아는 답은 네네. 연꽃이지만 네. 몰아주겠다. 네. 모란. 저는 연꽃으로 가겠습니다. 아, 전원 씨와 똑같은 의견. 아, 네. 딱 보아하니 연꽃이다. 네, 네. 아, 모양이. 연꽃.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3번 연꽃입니다. 연꽃입니다. 아, 네. 뭐 누가 봐도, 그죠? 네, 맞습니다. 연꽃 모양이거든요. 연꽃이었군요. 네, 위원님. 연꽃 아주 그렇습니다. 네, 연꽃은 사실 불교가 유입된 삼국시대부터 아마 저게 각종 조형물에 쓰였던 문양이죠. 특히 고려시대의 불교 문화가 아주 성행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 불교 양식인 연꽃이 청자 주요 문양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뚜껑의 문양도 보면은 이 연꽃잎을
아주 섬세하게 새겨넣었어요. 그렇군요. 예. 자, 오늘의 이 아주 위 큼지막한 고려청자 매병 과연 어떤 분께서 의뢰해 주셨는지 의뢰인을 또 자리로 모셔서 네. 여러 가지 네.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뢰인 나와주십시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큰 고려청자는 또 저희가 처음 보는데 이거 어떻게 의뢰하게 되신 건가요? 아, 이 도자기는 앞으로 박물관을 준비하고 계신 저희 집안 어르신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박물관을 준비하고 계신 집안 어르신의 소장품이군요. 귀한 걸 다 보고. 오늘 그러면은 어떤 점을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요? 아, 이 도자기 이 뚜껑이 네. 이렇게 있는 거가 굉장히 귀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유,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 예, 진짜 오늘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뭔가 박물관을 준비하고 계신 분께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좋은 물건 함께 보자고 설을 맞이해서 저희가 네. 또 특별하게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청자에 네. 그렇게 문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연꽃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어깨 부분과 아랫부분에 뭔가 정체를 알기 힘든 문양이 또 있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또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무슨 문양인가요? 구름은 모양이에요. 구름이 들어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걸 구름 장식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흘러가는 구름 모양을 형상화한 유운문이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구를 유자를 써가지고. 아, 네. 네, 네, 네.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물건에는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의미 없이 넣지는 않습니다. 네. 분명히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구름. 이 구름과 관련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구름의 상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구름의 상징이 아닌 것. 아닌 것이요? 1번 지혜, 2번 권위, 3번 장수, 4번 기운. 선생님 뭘까요? 저도 4번. 4번이요? 전원주 씨 4번이요? 네, 맞는 거. 구름이 기운을 의미하진 않는다. 네. 아, 뭐 행운과 이런 거 관련이 없다. 좀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정답 말씀드릴까요? 김세영 씨? 1번입니다. 지혜가 아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왜죠? 지혜가 없죠. 구름이 어떻게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는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구름이 다 있는 겁니까? 권위, 장수. 상징적인 게 있으니까. 1번 하세요, 선생님. 제가 일단 하시고 밀어드릴게요. 1번입니다. 예, 오, 전원주 씨가 김세영 씨의 의견을 존중해 네, 줬습니다. 전 4번 하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죄송해요. 아니 진짜 확실히 밀어드리려고 진짜. 자 그럼 정리하면 전원주 씨 몇 번 하시겠습니까? 1번 지혜 하시겠습니까? 4번 기운 하시겠습니까? 난 끝까지 4번 하겠습니다. 아 4번 기운. 네. 김수영 씨는? 저는 1번 하겠습니다. 김수영 씨는 1번 지혜. 지혜. 전원주 씨가 김수영 씨 말에 설득이 됐었는데 김수영 씨의 장단으로 네. 다시금 본인의 첫 번째 의견으로 갑니다. 자 이해란 씨는? 저도 1번 가겠습니다. 지혜. 네. 지혜. 지혜와 구름은 상관이 없다. 자, 과연 답은 무엇일지.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1번 지혜죠. 지혜입니까? 네. 어려워. 갑자기. 구름과 지혜는 네네.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위원님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구름은 비를 만들어가지고 만물을 자라게 하는 근원이죠. 네. 네. 그래서 옛부터 이 장수를 상징하기도 했죠. 예. 그래서 사실 구름은 아주 높은 하늘에 떠 있어요. 그래서 최고를 상징하는 권위와 위엄을 뜻하죠. 그래서 높은 신분이 지위도 의미합니다. 아, 예. 그래서 또 한자로 구름자와 운수운자 그 의미 같아요. 그래서 구름이 기운을 갖다 준다고 믿어서 기운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지금 이제 구름도 들어가 있고, 연꽃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보면 이 문양이 정말 은은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진짜 은은해요. 예, 어떤 기법으로 새겼을까요, 이거를? 야, 이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어떻게 새겨 넣었을까요? 사실 그 뭐 도자기 만드는 그 기술이나 이런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참 신기한 게 고려 시대에 네. 만들어진 청자인데 어떻게 저런 무늬가 살아남아 있을까? 그러게요. 야 진짜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계속 보게 만드는 사람이 네네. 계속 보게 만드는 은은한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진짜 은은해요. 네.
과연 어떤 기법으로 이 문양을 새겨 넣는지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죠. 위원님 어떤 기법이 사용됐나요? 네, 저런 거를 우리가 쉽게 음각 기법이라고 음각 기법 팠다. 네, 사실 음각 기법 하면은 뾰족한 칼이나 송곳 같은 거로 표면을 갖다 문양을 그려놓죠.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음각 기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음각은 문양 자체가 파이고 판 면이 돌출되게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음각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고려 청자가 분명하다고 위원님께서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제작 연대가 어떻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상태가 깨끗해서 네. 그죠?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선이 1392년에 네. 이 건국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럼 그 무렵에 뭐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은 더 오래됐을까요? 궁금한데요. 한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고려 시대인데 고려 시대가 또 네. 길기 때문에 네. 네.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제가 봤을 때 태조 왕건이 그 왕건 왕건이요? 화산품인 것도 화산품. 왕건이요. 위원님 제작 연대가 어떻게 됩니까? 제작 연대는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중반까지 1000년 가까이 네. 까지로 우리가 추정하는데 이 시기에는 음각 기법이나 양각 기법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12세기 중반부터서 이제 상양 기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위원님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정칼 여러분들이 마치시려면요. 네. 수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의 도자기인지. 네. 위원님, 네. 오늘 나온 이 도자기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까요? 의료부의 형태나 빛깔, 문양, 뭐 기법 또는 무슨 뭐 크기의 희소성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상급으로 보입니다. 최상급.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청자하고 비추색을 얘기를 하는데 비추색을 올리면은 사실 유약의 성분이나 철분의 함유량 또 이제 그 감마 온도의 질 이런 거를 우리가 보는데 감마 온도를 맞추려면은 섭씨 1250도에서 1300도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맞추기가 아주 숙련된 도공도 상당히 어렵죠. 예. 그래서 오늘 의뢰품인 저 정도면은 사실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맞는 겁니다. 예. 저런 수준의 매변 형태가 전남 강진에서 제작이 된 건데 저게 아마 왕실용으로 만들어온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나온 이 고려청자 매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의뢰품과 같은 고려청자 매병이 현재 얼마나 남아있나요? 사실 매병은 도로 남아있어요. 근데 오늘같이 저렇게 큰 매병은 상당히 귀합니다. 상당히 귀합니다. 김세혁 씨? 아니 의뢰품에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청자 같은 거 봤을 때는 뚜껑 있는 거 처음 봤거든요. 네. 뚜껑이 있으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건가요? 네, 뚜껑이 없는 거 있는 거 있는 것이 없는 거보다 한 30-40% 30%-50% 정도 높게 평가가 높게 평가됩니다. 이해나 씨. 네, 기법 중 가장 높은 청자 하나. 네, 기법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거. 네. 뭐 음각이건 양각이건 상감이건 뭐 그 평가 확신은 없고 그래도 그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워야 우리가 높게 평가가 돼요. 아, 기법과 상관없이 아름다운 건. 네. 아, 좋습니다. 시간 남았어요? 저, 혹시 수리된 부분 있나요? 수리된 부분. 네, 약간 저 오랜 세월에 네.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아마 저게 어디 금이 좀 간 것 같은 걸로 제가 보입니다. 네. 약간 네, 흠이 있군요. 네,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봐서. 아니요, 아니요. 끝났습니다. 아, 자, 세 분 마음의 결정하시고 감정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초감정단 세 분의 추정감정가 확인해 볼까요? 어? 잠깐만요. 전원주 씨, 천만 원이요? 네, 저는 이대로 그냥 갑니다. 천만 원. 첫 번째 의뢰품에서 네. 천만 원 정확히 맞히셨는데 네. 그대로 간다고요? 그대로. 아까 맞췄으니까 이것도 맞을 것 같아. 호나, 전원주 씨는 천만 원이지만 네. 김수영 씨와 이해란 씨는 다릅니다. 일단 김수영 씨, 야 네. 20억. 네, 네. 이해란 씨는 더합니다. 26억. 와. 와. 아, 26억도 혹시 저기에 대해서는 좀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오히려. 들어가지만 오. 네, 그냥 26억 찍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뢰인께서는 얼마를 희망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의뢰인 앞으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의뢰인은 물음표. 와. 가격이 없는 건가? 감정가를 가늠하기 어렵단 말씀이신 거죠? 아니, 얼마 썼어? 국보급 보물이라는 물음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제가 가격을 어느 정도를 적어야 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물음표로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럼 몇 종가? 의뢰인께서는 저로 가야 돼? 국보급이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국보급이라면 가치를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서 물음표라고. 수정 가능한 거예요? 아, 더 수정하시겠습니까? 야, 국보급이면 이거 달라지는데 1,000만 원 쓰시면 안 돼요. 국보급이라고? 국보급이에요. 어떻게 한번 수정할 기회 드릴게요. 네. 제가 정확하게 36억 쓰겠습니다. 36억 갑니다. 네네. 김수영 씨 36억. 네네. 전원주 씨는 그대로 가죠? 그냥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의뢰인의 말이 너무나 의미심장했는데 오늘의 이 두 번째 의뢰품 과연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더 나올 것 같은데. 자,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이 청자 음각 연화분 4병의 추정 감정가 과연 얼마일까요? 자, 10만 단위 넘어가고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억 단위, 억 단위, 억 단위, 억 단위, 억 단위, 얼마일까? 억 단위, 우와, 10억 단위, 10억 단위, 10억 단위, 20억! 우와! 이야. 오. 생각보다 적게 나왔네요. 제가 아까 너무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 20. 근데 엄청 비싸구나. 저게 엄청 비싸. 아, 제작진이 저한테 오늘 만지지 말라고 한 게 이유가 있었군요. 와. 진짜 비싸구나. 25억. 이게. 아니, 위원님. 네. 25억이라고요? 네. 사실 오늘 나온 의뢰품은 음각 기법이 아주 성향을 이룰 때 제작된 작품이죠. 그게 아주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눈에 봐도 우리가 기품이 넘치고 보기에 참 아름답죠. 현재 국보 254호인 청자 음각 연화문 6의 매병, 또 국보 97호 청자 음각 단첨은 매병 이거 두 종과 상당히 흡사해요. 높이도 비슷하고 문양인 연꽃도 비슷해요. 저 두 개의 작품과 견줘봤을 때 제작 수준이 아주 완벽하죠. 그래서 저게 보물급이나 국보급 수준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훌륭한 작품입니다. 진품 명품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아주 오늘 좋은 작품을 보게 돼서 저도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와, 진품 명품 역사상 가장 비싼, 와. 가장 가치가 있는 도장. 저 지금 이거 계속 이것만 보고 싶은데. 이거를 또 매번 옆에서 보시는 의뢰인은 또 소감이 어떠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함께해 주신 의뢰인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보급 보물이라고 하니까 더 귀하게 여기고 잘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덕분에 저희도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품 명품 역사상 가장 높은 감정가 25억을 기록한 이 청자 음각 연화분 매병 함께하셨습니다. 이야.